3번 한 줄로 약하면 뭐다? 전시품, 청자 상관 인상문 내려. 아, 되게 어려워, 그쵸? 네. 자, 내용 요약 1번. 감명을 받은 두 번째 작품은 청자 상관 인상문 내려였다. 두 번째 내용. 이 도자기도 감성에 매입한 것이다. 그 도자기에는 아름다운 구름과 하모니가 화면의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며 기분 좋은 녹색 계열을 새로 띄우고 있다. 세 번째. 이 화병은 1번이 그입가에 2개의 금액을 지시했으나 간성은 이를 거절했다. 그런 화병을 직접 보는 것은 숨막힌 일이었다. 자, 이거 일본 사람이 이 병을 샀던 그 금액에 두 배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배를 주세요 그랬는데 아니 일본 사람이 이 간송이 구입한 금액의 두 배를 주겠다고 했는데 안 팔았다 이거지 안 팔았다 간송이 이그 꽃병을 샀잖아. 너무나 예뻐가지고 일본 사람이 당신이 구입한 금액의 두 배를 줄게 나 다시 팔아 그랬거든. 근데 안 팔았다 이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집이 너무 좋아서 10억에 샀는데 야 20억 줄게 팔아 그러면 대부분 팔수 있지 않겠어? 딴 데서 집을 사면 되니까. 근데 안 팔았다는 얘기.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플레젠트. 기분 좋아. 쉐이드. 자, 원래는 그림자지만 여기서는 색조 이런 말로 쓰인 거지. 러블리는 사랑스러운 엔타이어 베이스. 전체 화병 임프레스. 감명을 고저스. 주다. 베이스가 그게 아주 멋지. 그렇지. 다른 표현은? 매진 센트요? 응? 매진 센트? Magnificent. 열심히 감사합니다. 외웠다며. Porcelain. 펄슬린 이게 도자기. 맞다 도자기 Crane. 둘러싸다 Crane은 학. 하 인서클이 둘러서다 그치 얼라이브는 살아있는 아트 딜러 미술상 콜렉터 수집가 오퍼 제공하다 더블 더 프라이스 금액의 2배 스트레치 맞다 인 서치 오브 무엇을 찾다 리퓨즈 제거하다 내셔널 트레저 듣고 인 퍼슨 무엇을 내주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이죠 개인적으로 파트 위드는 이게 무엇을 내주다 헤어지다, 뭐 내어지다 이런 뜻이 되겠고 리스트, 이게 목록에 포함시키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breathtaking, 숨이 막히는 오케이. 자, 1번 보니까 that 이후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인 거지. that 이후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인 the next item을 설명해 주는 거죠.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다음 물건이 was 땡땡 땡땡이었다라는 거고 과거분사는 뭘 과거분사라고 수도 아니요. 해? 비동사 없는 PP가 명사 앞에서나 뒤에서 꾸며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a gorgeous porcelain vase 아주 멋진 도자기로 된 꽃병 땡땡이라고 불리워졌던 꽃병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등렬구조 나왔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자, seems to be A and B. A와 B처럼 보였다. 그런 뜻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날개를 쭉 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alive 하고 stretching이 병렬인데, 형태가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쭉 펼치고 있는 이런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ing를 써서 현재 분 상태로 쓴 거죠. 그 얼라이핑 앞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병렬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배수사, 더블 더 프라이스는 그 금액이 두 배, 그런 얘기죠. 이거 더 더블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살짝 순서 바꿔놔 가지고 오답 유도하는 경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써 놓은 거예요. 됐죠? 본문 3 들어가 봅시다. The next item that impressed me, 여기 that부터 me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그 다음 물품을 꾸며주는 거죠.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다음 물품은 was a gorgeous porcelain vase, 아주 멋진 도자기 병이었어요. 근데 called, 뭐뭐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얘기지. 네, 뭐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청자, 성감, 운학, 문, 매병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꽃병이었다, 화병이었다, 이런 얘기지. 돼 있습니까? 고유명사예요. 여기 인레이드란 말이 나오지? 인레이드는 안에 새겨진 그런 말이고, 클라우드가 구름이고요. 그 다음에 크레인, 얘가 학,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과 날아가고 있는 학의 모양이 새겨져 있는 그런 꽃을 꼽는 병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병의 재료 자체가 청자였다, 청자. 푸른색 빛을 띤 도자기였다, 이런 얘기지. 이쁘겠네요. 굉장히 이쁘죠.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It is a pleasant shade of green. 그것은 즐거운 녹색의 색조를 띠고 있었는데요. 동시에 뭘 지니고 있었냐면 아주 사랑스러운 기분 좋은 형태의 구름과 학이 있었어. 전체 꽃병을 인서클링,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형태의 구름과 학이 있는 그런 즐거운 녹색 색조를 띠고 있는 꽃병이었다. 이런 얘기지. 청자, 성감, 운학문, 매경. 근데 이거 학교 교과서에 그림 나오지 않냐? 안 나와? 한번 찾아볼까? 쌤, 근데 제가 또 오늘 빌라자리를 주고 왔어요. 그래, 나와보세요. 청자, 성감, 운학문, 매경이라는 게 어떤 건가? 타이밍은 내 맞으러 가는 길. 아니야. 오, 이런 것도 있어요? 문화유산? 우와. 왜안 뜨냐? 이거. 아, 그거요? 이게 멋있었니?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거, 그거까지 알아야 돼? 그래도 문화유산이면은 좀 되게 오래됐겠죠? 아무래도 조선시대 만들어진 거지. 근데 좀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청자는 다른 나라에서 잘 만들지 못해. 그전부터.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한국에 있는 도자기들 장인 있잖아요. 다 데리고 데려갔지. 갔다고. 그렇지. 이 사람이 아마 간송인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생각한 됐지. 어떤 모양인지 됐죠? 오케이. 자, 17페이지로 가서 The crane seems to be alive and stretching their wings in search of freedom. 그 학이 꽃병에 있는 그 학의 모습이 무엇처럼 보여? 살아있는 것 같고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 날개를 쭉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송 bought the vase from a Japanese art dealer in 1935. 간송이 그 꽃병을 산 것은 일본의 미술상으로부터 산 건데 언제 샀다고? 1935년에 샀습니다.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그가 그 꽃병을 구매하기 위해서
샀던 그 돈을 가지고 간송이 could have bought 이거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have 동사 플러스 PP가 있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그가 그 꽃병에 소비했던 그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간송은 20채의 멋있는 집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쌌다는 얘기야. 우리 광개동에 있는 이 20채.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6억쯤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한 120억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120. 그렇죠? 근데 120억이 피카소의 작품 같은 경우는 하나에 몇 백억짜리가 많잖아요. 지금 삼성 그 미술관에서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소유했던 그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가치가 1000억이 넘는다는 거 최소. 있죠. 지금도 그 유명한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그다음에 이제 골동품들 이런 것들 나오면 몇백억 몇백억에 팔리는 것들 부지기수로 나와요 경매 시장에서. 야, 너 생각해봐. 호나우드가 일주일에 몇억 번다고? 코나이즈요? 어. 일주일에 몇 억이나 벌어요? 호나우드가 네. 주급으로 지금 깎여서 일주일에 한 7억쯤 벌거든. 일주일에 7억을 번다고, 일주일에 7억. 그렇지. 그 정도 버는데, 그러니까 차가 뭐 이렇게 몇 억짜리 차를 집에 한 거의 일곱, 여덟 대 갖고 있는 거죠. 그이 사람한테는 몇 억이라고 하는 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지.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그냥 만원 떨어져도 귀찮아서 안 주울 것 아, 그럴 수도 있지. 같다. 나는 부럽다. 자, 이 세상에, 일단 그 문장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였다는 거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with the money는요, 가정법으로 바꿨습니다. If he had the money야. If he had the money. 이해됐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우리가 뭐, 간철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도 기업가잖아, 그치? 안랩 만드는. 그 사람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억이 넘어. 아세요? 무시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돈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 꽤 많죠, 우리나라에. 다다다음 세대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렇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냥 좋은 거 매끼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살고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그냥 먹고 숨 쉬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가치로 느껴지질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거든. 그 사람이 굳이 정치하려고 막 그러잖아, 지금. 그냥 기업가로서 잘 회사 운영하고, 대학 교수로서 잘 강의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그 주식 같은 거 필요할 때마다 가끔 팔아가지고 쓰고, 그러면 될것 같은데, 그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그좀 세계적으로 좀 똘끼가 있다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도 원래 재벌이에요.
호텔을 몇 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야. 어? 근데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만족은 거의 다 누린 거야. 너 그래서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게 바로 권력이야, 권력. 권력. 권력과 명성을 꿈꾼다고, 권력과 명성을. 그러니까 제일 작은 욕망이 돈에 대한 욕망이야. 돈 있으면 모든 걸 다 내가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잖아.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지망하게 됩니다. 권력을 지향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내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서울대에 나와서 자기가 검사 그러면 어이 뭐 판사 그러면 어이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을 것 같냐면서도 더 높은 자리를 원하지 계속. 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루 세 끼 맛있게 먹고 자식들 키우는 거에 큰 문제는 없어. 근데 너 인류에 그 종말을 가져오게 할 단 하나의 이유를 혹시 대봐라 그러면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야, 탐욕. 탐욕이요? 이 탐욕은 충족이 되지 않는 욕심을 탐욕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탐욕은 또 기본적으로 본질상 채워지질 않아요. 어떤 경우냐면, 배가 터져갖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먹는 거지. 그게 탐욕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탐욕이 없으면 되는데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근데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자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보통 사람은 만족할 만한 것도 없지 사실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잘못 오해해서 아 그래도 뭐 68점 나왔으면 잘 나왔는데 뭐 이렇게 자족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친구 중에 어떤 아이가 자기 그 클래식 음악 듣는 자기만의 공간을 선생님 동창 중에 만든 애가 있다. 거기를 가서 어떤 애가 음악을 들어봤는데 얘가 평생 진짜 입 쩍 벌리고 처음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눈물이 날 정도. 방음을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스피커를 얼마나 좋은 걸 썼는지 스피커 하나가 1억짜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정도 규모의 스피커가 그 방에만 10개가 있다는 거야. 자, 일단 봅시다. 나중에 어떤 다른 일본 그 수집가가 오퍼드 제안했어요. 더블 더 프라이스 두 배의 금액을 간송 헤드 페이드 포 더 베이스 간송이 그 꽃병을 위해서 그 화병을 위해서 지불했었던 그 금액에 두 배를 지불했다. 제안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여기 헤드 페이드 헤드 페이드 네모치고 오퍼드 네모치고 자 헤드페이드는 지금 뭐로 나왔어요? 과거 완료로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다른 일본인 딜러가 제안한 것은 오퍼드 과거로 나왔지 그쵸?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간송이 지불했던 그 돈의 두 배의 금액을 제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however, 그러나, 간송이 refused to part with it. 거절했다 이거지. 뭘 거절했어요? 그 꽃병과 헤어지는 거. 그 꽃병과 헤어지는 거. 를 거절했다 이거지.
꽃병과 헤어진다는 게 꽃병을 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he knew that 그가 데디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를 알아서 it was the most significant vase of its kind 그런 종류의 화병 중에서는 가장 멋있는 화병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magnificent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magnificent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아주 높지 않나? gorgeous 있잖아, gorgeous. gorgeous 아주 멋지. 오늘날 it is listed 그것이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As one of Korea's national treasures. 만화 보다면 복수 보통 명사 나오는 거죠. 그 화병이 한국의 국보들 중에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Seeing it in person, 개인적으로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직접 이런 말이죠. In person, 직접. 내가 직접 그걸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absolutely 완전히 breathtaking experience 숨막히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스토리를 알고 병을 보면 훨씬 더 감동을 많이 받겠지요.